둘, 셋! 에이티즈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에이티즈! 고니치와, 보쿠와 에이티즈노 여상 데스. 고니치와, 보쿠와 에이티즈노 산 데스. 고니치와, 성화 데스. 우영 데스. 보쿠와 에이티즈노 혼준 데스. 고니치와, 에이티즈노 종호 데스. 빙기 데스. 안녕하세요, 윤호 데스. 하이, 쿄와 부쿠다시노 쇼쿠세 가치니 스위트에 원하시마스. 오케이. 일단 아침 루틴 먼저 우영이 아니면 종호의 알람 소리를 듣고 깬다. 아, 네, 제 알람 소리가 아니에요. 둘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아~ 네, 제가 먼저 깨고 일어나서 이제 씻고 양치하고 소파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누워서. 어. 네. 이게 제 아침 루틴.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 가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이제 보통 씻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딱 30분. 저는 알람을 1분 간격을 맞춰요. 5분 동안. 일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 보조제 같은 걸 좀 챙겨 먹거든요. 영양제. 하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아, 저는 주로 아침을 잘 안 먹고요. 아침을 안 먹고 만약에 일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일이 만약에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하는 날이 있다면 메이크업 끝나고 먹지 좋으니까 먹고 그냥 쉬는 날에는 일어나서 그냥 할 거 하다가 배고프면 뭘 먹어요. 배고프면 뭘 시키는 약간 그런 거라 좀 약간 좀 그 식생활에 좀 규칙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변덕 있는 것 같기는 해. 변덕적이네. 네, 약간 변덕적인. 깍쟁이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아버지께서 네. 밥을 많이 주로 해주셨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네. 그럼 어머니, 네, 어머니가 좀 그 제가 진짜 초등학교 나이 때는 어머니가 되게 바빴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버지도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꼭 차려주시고. 영상 편지. 맞아요. 사랑합니다. 그거 유독 맛있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김치찌개? 오~ 스팸 김치찌개. 와~ 저는 지금도 이제 저의 레시피 있잖아요. 네. 저희 레시피를 그대로 따온 이제 저희 엄마의 고추장찌개. 아~ 네. 스팸 고추장찌개를 정말 좋아하고. 아침 식사로. 네. 고추장찌개만 드셨어요? 저희 엄마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맛있겠네.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약간 하루마다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약간 댄스 레슨이나 조금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좀 단백질을 보충하는 편이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전 소고기요. 우리 이제 역삼동에 진짜 맛있는 고깃집 있는데 진짜 조금만 사줄 거예요? 나중에 사드리고. 오. 우리 다? 다? 오. 어디까지 왔지? 근데 확실히 여기 다 여기 다. 아니 이 여덟 명 들어가면 그 뒤에 끝나요. 아 진짜. 두 명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순번에 정해서 1팀, 2팀, 3팀. 그래 좋아. 그래요. 하실 거 하시다가 그 시간 되면 오세요. 종호 다 쏜대요. 나이스. 저는 정말 제가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걸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어제는 이제 고기를 먹었고 그저께는 또 텐동도 먹었고 진짜 저는 먹는 게 다행이야. 저 중국집 가서 중국집 그 먹고 이제 짜장면이나 뭐 짬뽕 이렇게 먹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뭐 공연하러 공연하러 간 게 아니고 그 뭐 이렇게 팬 미팅? 팬 사인 하이터치? 같은 거 하러 갔을 때 이제 대기실에 저희 그때 그 매니지먼트에서 저기 막 타코야키랑 단고랑 킨타코 단고 뭐 이런 것들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거 저는 약간 그 좀 뭐라 하죠? 식사 말고 약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준비해 줬던 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그게 배고플 때 딱 그 타코야키 맞죠. 먹고 이러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일본 스케줄 갈 때는 네. 5kg 빼놓고 가야 돼 진짜. 네. 너무 그 일본 그 매니지먼트에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무슨 일본 음식 좋아하냐 처음에 갔을 때 네. 제가 일본 여행 왔을 때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먹었던 공항에서 먹었던 오코노미야키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네. 이럴 때 그 다음날 케이터링으로 오코노미야키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 포인트가 일본 매니지먼트 분들이 그냥 오코노미야키를 안 사주세요.
그러니까 오크라인 먹고 싶어? 혼내줄게 이러면서 맛집 걸어서 사주시고 맞아요. 혼내줄게 라지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라멘을 진짜 좋아해요. 회사 근처에 있는 라면집에 제가 솔직해서 다 가봤거든요. 오, 맞아요. 있는 곳, 예, 저희가 연남동 근처랑 홍대입구 근처 합정까지 제가 다 돌아다녀서 요즘에는 이에케 라면을 이에케? 네, 라면 종류예요. 맞죠. 돈코츠 라면 이런 거. 이에케. 예, 이에케 라면을 마셔서 이게 닭과 그 돼지 육수를 합친 건데 좀 더 진하고 면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저는 그, 네. 그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신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 정말 맛있거든요. 진짜 그거는 진짜 이건 진짜 넘사벽이에요. 진짜로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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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브라소바는 먹고 돌아온다라는 마인드. 아브라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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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다면 진짜 진짜 그 정도로. 근데 뭐 비빔밥, 떡볶이, 김밥은 지금도 많이 되게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드셔보셨고 저는 그래서 조금 신박한 홍어. 네.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먹어요. 근데 진짜 진정. 홍어 아니면 뭐 특산물 과메기. 포항 과메기 유명하죠? 과메기는 뭔가 시도하는. 네, 과메기 김에다가 해가지고. 그 이제 김이 아니 미역, 미역에다가 해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잖아요. 한국의 이제 어른분들에게 조금 되게 어른. 그렇죠. 어른의 맛으로 좀 유명하긴 한데 어른. 되게 어른. 한국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아침에 계란밥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밥을 항상 걸렀는데 이상하게 계란밥의 그 특유의 참기름과 그 깨소금의 냄새 그, 있잖아요. 그 계란이 약간 스크램블 느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노른자를 밥에 간장에 비벼가지고 만드는 거야. 참기름이랑 그래서 저도 몇 번 숙소에서 많이 해먹는데 봤어 나 저번에 그 맛을 뭔가 따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뭔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무대를 약간 콘서트 같은 무대를 그냥 무대 말고 콘서트 같은 그런 많은 무대를 해야 되는 날에는 무조건 하기 전에 뭐라도 먹고 올라가야 돼요. 맞아, 좋은. 근데 이게 제가 전에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파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한번 무대를 콘서트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이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빈 속에 좀 속 쓰린 약간 그게 좀 무대에 있을 때 좀 그게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산이랑 반대 케이스네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많이 먹진 않죠. 왜냐면 또 그게 소화가 또 잘 돼야 되니까. 조절하면 좋더라고. 그지 그지. 조절해야 돼. 그래가지고 좀 콩 먹어. 약간 좀 노래도 배심이라고. 이게 좀 든든하게 배를 좀 든든하게 채우고 올라가는 게 저한테는 좀 유리한 것 같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관리를 안 할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낙곱새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최근에 먹었잖아요. 네. 최근에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제가 먼저 먹었어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또 네, 고기 좋아합니다. 아까 얘기했다가 들었던 거 같은데 네, 아까 점심 식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네. 그럼 그거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어쩔 땐 돼지를 먹고 어쩔 땐 소를 먹는 거지. 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고되고 좀 체력을 많이 소비했다 싶으면 돼지고기를 먹고요. 기름진 음식을 좀 먹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다, 오늘 뭔가 나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여유를 즐기고 싶다 할 때는 한우를 먹고. 아, 시간도 좀 있고. 네, 그렇죠. 좀 여유 있게 먹다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안 돼! 태어나서 요리를 안 돼! 해본 적은 있는데 그걸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네. 제가 유일하게 그 계란 그때 옛날에 천번전 계란말이도 해봤고 네. 유영이한테 라면도 끓여줘봤는데 네. 제가 또 이제 품에할 때 또 에이틴한테 아 제가 에이틴한테 언제 한번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채팅창이 그때만 좀 느려지더라고요. 약간 안 돼!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종호 씨랑 극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기 때문에 원래는 팝콘을 제가 미친듯이 좋아했어요. 아 맞아요. 맛소금. 예. 그 GS25에만 파는 게 있는데
커널스 아니고 그냥 맛속은 팝콘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1일 1봉지는 꼭 했었거든요. 성화 형은요? 저는 약간 좀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 네. 상콤한 거? 상콤한 거. 아, 예를 들어요? 막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초코 아이스크림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러면 좀 딸기 아이스크림을 좀 선호하는 좀 그런 거? 진짜 맛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지만 저는 약간 전 제 소원이 제가 죽기 전에 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신 계란밥을 먹고 전 꼭 그러고 싶어요. 네, 만들어주신. 왜냐면 어렸을 때 그거를 맨날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맛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그러면은 그 뭔가 그 감성으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지구가 사라진다면 꼭 그렇게 먹고 싶네요. 저는 지구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을 때는 뭐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할아버지가 해주신 짜파게티? 네. 와, 그것도 좀 감성있다. 네, 근데 막상 또 사라지는 걸 알고 먹으면은 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무슨 느낌일까? 위안이 될 것 같긴 해. 야, F다 F. 근데 안 사라지는 거야. F 완전 그게 F, 그게 F다. 네, 그래서 애니랑 S랑 관련된 거예요. 좀 티가 안 돼. 이조가 僕たちの 쇼크세 카츠でした. 僕たちの新曲 게릴라 そして新しいアルバム The World Episode 1 Movement を音楽サイトでぜひ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ね。 以上 ATEEZ でした。 バイバイ。